먼저 한국형 무인 정찰기입니다. 다음은 해상과 수중에서 적에 대한 감시 및 정찰 임무 수행이 가능한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춘 한국형 전차 K2입니다.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155mm 자주포 K9과 탄약 운반 차량입니다. 고도 40km 이상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정확히 요격하여 파괴합니다. 다음은 지대지 미사일 현무입니다. 현무 미사일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시 선제적 타격을 실시하는 대량 응징 보복의 주요 수단입니다.